오늘의 주인공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견공 폴. 웬만한 사람보다 보드를 더 잘 탄다면서.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? 그래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. 지금 제가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그냥 내 발을 올려서 가만히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균형 잡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. 그런데 나머지 두 다리로 옆에서 도움박질을 해서 다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타는 거죠, 이때는 상당한 균형감각과 운동량을 필요로 하죠. 다른 균형감각이 상당히 뛰어나 보여요. 전문가도 놀라게 만든 견공들의 재주. 아니 개가 개를 가르치는 게 가능합니까? 운동적으로 다른 강아지들이 하는 행동, 그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그렇군요. 자기보다 보호자와 조금 더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라고 한다고 하면 그 개의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. 그래서 나도 저런 관심을 받고 싶다 또는 나도 저 개처럼 따라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무리 중에 한 마리만 훈련이 잘돼 있더라도 그 행동을 밑에 있는 다른 개들이 따라하게 돼요.